아, 그래. 오늘도 녹화라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 그래. 선빈이가 또 새로 왔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거리. 그러니까는 왜 전에도 몇번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해석할 때 약속 같은 거 있잖아. 기호. 그 기호 얘기만 그냥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아, 혹시 노트 같은 거 있으신? 노트 없니? 노트 없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빈 종이들 있잖아. 뭐 이런 거라도 얼마든지 갖다 써도 되거든. 아니면은 저뭐 아까 저 답안지 같은 거뭐 뒷장에 비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좀 적어도 되고. 간단하게 좀 적을 거리가 좀 있어요. 여튼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를 좀 갖고 다녀야 될 거야. 어차피 숙제가 노트에다 적어오는 게 숙제여가지고 노트는 꼭 필요하긴 하거든. 자, 그래. 뭘 적을 거냐 하면은 말입니다. 오늘도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자. 뭐? 이미 적으신 분들은 두번 적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 뭐였는고 하니? 자. 해석할 때 해석용 기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왜냐면, 아까 표시한 거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뭔가 표시가 돼 있어. 이 표시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려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는 자 해석용 기호. 자, 첫 번째 그냥 슬래시를 찍 그을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한번 쓱 긋는 거 슬래시라 그래. 막뭐 나누기 기호 같은 걸로 쓰기도 하지만은 자 이거는 그냥 의미가 나뉘었다는 말입니다. 문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냥 표시한 거야. 그냥 여기서 아 뭔가 끊어졌나 보다. 화면 보이니? 잘안 보이니? 잘안 보이면 불 좀만 더 줄이고. 이게 조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 여러분 좀더잘 보이긴 해. 그리고 내가 글씨를 좀더 크게 적어야 되기도 하겠고. 근데 글씨 크기 쪽은 일단 본문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긴 해. 자, 어쨌거나 한번 찍 그으면 의미가 나뉜 겁니다. 두번찍찍 그으면은 이거는 문장이 나뉘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는 찍찍 그은 뒷부분은 다른 문장이란 얘기야.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쓸게 이거라고 했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거 무슨 의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이거 수식어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근데 쉽게 얘기하면 잡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빼놓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빼는 거야. 이 부분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자는 거야. 자, 그리고 네모 이전에 이 꺽쇠괄호 대괄호라고 하거든. 대괄호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의미 덩어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한 덩어리의 의미라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이 대괄호 안에 해석 끝내기 전엔 딴 데로 나오지 말란 얘기야. 대괄호 안에는 해석 다 끝낸 다음에 다른 데로 바깥으로 나가서 딴 데, 다른 걸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네모 같은 말은 그냥 강조입니다. 밑줄 강조입니다. 의미 없단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표시를 은근히 많이 할 거라고 했지요. 1, 2, 3, 4, 5에다가 네모를 치는 표시를 할 거야. 자, 요거 무슨 뜻? 아, 맞아. 동사의 형식 얘기하는 거야. 문장 형식이라고 하지만 나는 동사의 형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꼭 주어가 꼭 필요한 거 아니거든. 자, 그리고 요 표시도 좀할 겁니다. 항상 파란색으로 표시할 걸? 밑줄 치고 1번 and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나열이란 뜻입니다. and 뭐 아니면 or 이런 말들은 뭐 여러 개 늘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표시 안 해주면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 자, 그리고 뭐 나머지 기호들은 그냥 대충 알아볼 만하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요거나 얘기하자. S, V, O, C. 혹시 선빈이는 이거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 있니? S, V, O, C? 맞아, 맞아. 주어 얘기하는 거야. 아유, 공부 다 해왔구먼. V, 동사. O는
목적어 시는 보어란 뜻인데 목적어까지야 우리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이고 동사는 뭐 다가 붙는 말 목적어는 을을이 붙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보어는 한글에 없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해야 될 거야. 어쨌거나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갈 말이 IODO라는 말이 있을 거야. IO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하는 거야. 아, DO는 직접 목적어. DO 직접 목적어. 자, 보어 같은 경우에는 OC라는 표현을 쓸 일이 있을 거야. 목적격 보어라는 의미예요. O 형식에서 쓰는 말이야. 문장 형식, 그러니까 동사 형식 같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하자. 자, 여튼 그거 말고 M이라는 표현을 쓸 일이 있을 거야. 이건 본적 별로 없을 거야. 이거 수식어란 뜻이거든. 근데 나는 이 M이란 표현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표시할 거거든.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골치 아픈 표현인 MV라는 표현이 종종 나올 거야. 자, 이거야말로 진짜 문법 시간에 들어본 적 별로 없는 얘기일 텐데 모달 버브라고 부르는 거거든. 일반적인 문법 다른 문법 책에서는 이거 비조동사라고 얘기를 해. 요 녀석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뭐 비동사하고 조동사를 이렇게 모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이 따로 용도가 있어서 그래. 뭐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모달을 문장 앞으로 옮기고 낫은 모달 뒤에 붙이고 막 이런 식의 법칙들이 있거든. 자, 일단은 요거까지 만이라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왠지 저번보다 좀 더 간단해진 것 같지? 일단은 요 정도만이라도 좀 체크하고서는 바로 좀 해석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는 가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은 저기 11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었어. 11페이지 얘기. 그러니까는 뭐 나스레딘이라는 현자인지 어쩐지 여기 안 나오지만은 사실 중동 지방의 이야기에서 나스레딘은 항상 현자 어쩌고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똑똑한 노인?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흐메트 같은 거는 이 사람 이름이 아흐메트잖아. 되게 진짜 흔한 이름이야. 자, 뭐 나중 가면 뭐 아크바르 뭐 왕 뭐 이런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만은 지금은 아니겠고 어쨌거나 여기까지 얘기를 좀 읽어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정해놓은 데까지 뭐 대부분은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풀 건 어디까지 해올 건지 물어보잖아.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정한 데까지 직접 노트에다가 해석을 적어오세요. 그게 숙제야. 노트에 해석을 적어오면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해석해온 것도 좀 읽어보면서 뭐 맞는 부분이 어디고 뭐 틀린 부분이 어디고 아니면은 뭐 추가 설명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추가 설명도 좀 한번 해보고 왜 지난번에는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예, 금화 천 개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 된다 그랬지? 야, 40억 원을 옆집 담장으로 장난치느라고 40억 원을 옆집 담장으로 집어던지는 이 사람도 이제 아흐메트도 진짜 보통 인간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왜 집에 놔두고 있습니까? 아 뭐 중세 시대엔 집에 놔두고 있을 수도 있어. 은행이란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 뭐 여튼간에 야, 괜히 나스레딘이라는 사람한테 금화 갖고 장난쳤다가 혼나고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금화 돌려받지. 최후의 피해자는 나스레딘 부인이었습니다. 뭐 여튼간에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면은 끝에 뭐 액티비티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맞는 부분 틀린 부분 찾아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단어 한번 뭐 안에서 단어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추측해보는 것도 있어. 왜 예전에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지만은 이건 이 책은 옴니버스 형식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야기가 여섯 가지 있지만 여섯 가지가 연결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추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긴 해. 아, 왜 예전에 피터팬 볼 때는 그래도 다음 스토리를 추측해보는 거니까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추측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데, 아, 지금 단서 뭐가 하나도 없네? 뭐, 어차피 추측해보는 건데, 뭐 정답이 무슨 소용 있겠냐만은. 자, 그래. 여튼간에, 액티비티 요거 그냥 간단하게 답만 맞추고 좀 넘어가 보십시다. 자, reading check. correct these sentences 라고 하네. 자, correct. 자, 요거 동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자, 수정하다, 고치다 란 뜻의 동사야. 동사 원형이 문장 앞에 나오면은요, 예, 명령문이에요. sentences, 문장이란 뜻이라서 이 문장들을 고쳐라. 자, A. 나스레딘의 와이프스는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니, 이거? 2000년 이전, 1990년대 즈음에, 배꼽이라는, 책이 꽤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 거기 이 사람이 자주 나오거든? 나스레딘이란 이 양반이? 인도 사람이 만든 책인데, 중동 사람들 그냥 뭐 인도 사람들이랑 뭐 원래 연관이 좀 많으니까 자주 나오나 봐. 하여간, 이 사람 등장할 때마다 항상 신분이 똑같아. 현자,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가난하고, 부인이 항상 갈고. 이 세 가지 얘기는 항상 껴있더라고. 오늘은 부인이 갈고가지고, 뭐 맨날 기도하다가 옆집에서 돈 날라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진행됐었지. 자, 하여간, B. 나스레딘 praised God for 100 gold coins. 자, 이거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일단은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니까는요, 두 분한테 좀 물어볼게. 명재한테 물어볼게. 자, 뭘 고쳐야 될까? 틀린 부분. 나스레딘은 금화 100개를 위해서 신에게 기도한다. 아, 100가 아니었지요, 이거? 예, 맞습니다. 1000이에요. 금화 1000개 달라고 했어. 자, 다음 것이 그래. 나이 한번 맞춰볼래? 나스레딘의 이웃은 아흐메트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이다. 푸어가 아니지. 아, 이거 푸어가 아니라? 예, 리치였어. 아, 그리고 내가 지금 표시하는 게 이게 뭐냐면 얘들은 이렇게 한번 찍 긋고서는 위에다 선을 그었잖아. 근데 원래는 국어도 영어도 뭔가를 고칠 때는 요렇게 쓰게 돼 있어. 이거 세계 공통 그 교정 부호입니다. 틀린 거 고칠 때는 요렇게 고치는 게 맞아. 자, D. 아흐메트는 금화 주머니를 던졌다. 나스레딘의 집 안으로. 자, 이거 명작 한번 맞춰볼래?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 하우스가 아니었지. 집 안이 아니라 어디로 던졌다고? 아, 맞아. 가든으로 던졌어. 정원으로 던졌습니다. 이것만 읽어봐도 스토리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there are 1000 gold coins in the bag. 자, 그러니까는, 가방 안에는 1000개의 금화가 있다. 아, 요거, 대어, 해석 안 하는 거라고 했어. 아가, 있다로 해석하게 돼 있고, 어쨌거나, 자, 그래. 나연이가 한번 맞춰볼래? 뭐가 틀렸을까? 사우전드가 아니었어. 아니, 적을 자리가 부족하네. 그냥 999라고 할게. 그냥 숫자를 999라고 쓸게. 어쨌거나, 아흐메트가 금화 1000개가 아니라 999개를 담아서, 나스레딘의 정원 안으로 휙 던져넣었지? 자, F. 아흐메트 gives his hat to 나스레딘. 명작 한번 맞춰볼래? 이건 뭐가 틀렸을까? 아, 모자를 준 게 아니었어. 뭐 줬을까? 코트도 되고, 코트, 옷도 줬고, 사실은 하나 더 줬지. 말도 줬어. 근데 말은 하루 빌려줬는데, 아니 뭐 옷도 하루 빌려준 거 아닌가 결국에는? 자, 여튼 그랬대. Nasreddin is mad, thinks the judge. 나스레딘은 미쳤구나 라고 판사가 생각했다. 자, 나윤이가 맞춰보면은? 응? 졌지? 나스레딘이 미쳤어 라고 저쪽 판사가 생각했다. 판사가 미쳤다고 판단은 했어. 근데 누가 미쳤다고? 나스레딘이 아니었어. 아흐메트였어. 나스레딘이 아흐메트한테 옷도 빌리고 뭐
그 말도 빌려 타고 뭐 그러고서는 가서 판사한테 아, 저 사람 미쳤어요. 다내걸다 자식 지 거라고 우겨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었잖아. 그래서 내용이 나스레딘이 아니라 아흐메트가 미쳤다라고 판사는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흐메트는 금화 두 개를 더 줘야 된다라고 하네, 나스레딘한테. 자,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아, 그래. 이거 명자가 맞춰보면은? 투가 아니야. 원 모어 코인이었어. 하나만 더, 금화 하나 더 주라 그랬어. 금화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 돈한 40만 원 한다 그랬지? 자, 여튼, 그랬답니다. 아이고. 워드워크. 나인 모어 워드를 찾으래. 아홉 개더 찾으래. 다음에 워드 스퀘어에서. 자,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골드가 있었네. 또 아홉 개 찾으래. 카운트도 있었고, 또? 스루. 자, 스루라는 말은 여기 있었네, 스로우. 세 번째 줄에 스로우가 있었네. 또. 프레이. 바로 다음 줄에 프레이가 있었네. 뭐, 프레이드까지는 아니라고 치자. 그냥 프레이만 치자. 벌써 하나, 둘, 셋, 넷. 미리 쳐놓은 것까지 다섯 개. 또, 푸어. 또? 네이버 N부터 O까지 전부 다였어. 네이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개더 있나 보네. 고? 그두 단어짜리는 대체로 답이 아니던데. S를 끝에 E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고. 자, 혹시 좀 찾으셨어? 아무나. 이그? 아, 이그잭틀리. 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뭐 세로로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거든? 뭐가 있을까 하나? 야, 이렇게 보니까 은근히 안 보인다. 아, 나는 찾았다. J로 시작하는 거. 이거 뭘까요? 이거 찾으셨으면 J로 시작하는 단어? 아, 좋지. 판사란 단어. 아니, 그거 말고도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이글 안에 나온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면 총 9개 맞네. 예, 그렇답니다. 예. 이거 미리 표시해놓은 거 코드까지 해가지고 총 9개 맞네. 자, 여튼, 이런 게 있나 봅시다. 넘어갑니다. 자, use the word from activity 1 to complete the sentences. 자, 그러니까는 사용해라라고 하네. 문장을 complete 완성하다. 하다라는 말쓸 자리가 없으면 난 그냥 V라고 퉁칠 때가 있을 거야. 이게 V로 끝나면 이거 하다란 뜻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1으로부터의 단어를 사용하세요. 액티비티 1으로부터 단어 뭐? 아, 요거. 요 단어 사용하래. 위에서 찾은 거. 알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열 개네? 뭔가 위에 하나 더 있었나 본데? 뭐지? 아홉 개를 더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이것까지 해서 아홉 개가 아니라 아홉 개더 쳐서 열 개를 만들어야 됐나 봐. 야, 뭐 하나 더 있나 보다. 야, 같이 한번 더 찾아볼까 이거? 나도 못 찾았거든. 아, 발견. W로 시작하는 말. 글 안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했잖아. 박스는 글 안에 나오지 않았어. W로 시작하는 말. 세 번째 줄에 W. 찾으셨습니까? WALL? 월? 이러면은 10개 됐지, 이제 총 합쳐서? 자, 월까지 해서 10개인가 봐. 자, 이제 요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 B. 아이들은 배우는 중입니다. 1부터 10까지 빈칸하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카운트. 예, 맞습니다. 1부터 10까지 되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C. Quickly. 빨리. 빈칸 the ball to Fred. Fred에게 공을 어찌해라. 걔는 준비됐어. Throw. 아, 이거 대문자로 써야겠구나. 첫 번째 문자니까. Throw. 공을 프레드에게 던져줘. 걔는 그것을 위해 준비가 돼 있어. 자, D. 그 여자는 우리 길에 살아라고 했지만 설마 길에 살겠어 이거? 길이 아니라 우리 동네. 그러니까 동네인데 여기서 왜 스트리트라 그랬냐 하면은 아, 왜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 그 주소 같은 거 있잖아. 주소 보면은 무슨 무슨 로 무슨 무슨 가 무슨 무슨 길 뭐 이렇게 주소들이 돼 있는 경우 본 적 있지 않니? 예전 원어민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주소를 무슨 무슨 스트리트 무슨 무슨 에비뉴 이렇게 불렀거든. 뭐 요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가로로 뚫린 길은 스트리트, 위아래로 뚫린 길은 에비뉴. 뭐 주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스트리트에 산다는 거는 우리랑 같은 주소대에 산다라고 해서 우리 동네 산다야. 뭐 이를테면은 여기가 메안로 47번지였나? 뭐 아 그랬으니까 메안로 47번지 옆에 뭐 46번지도 있고 45번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같은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자 어쨌거나 우리 동네 산다. 그녀는 우리의 네이버. 자 이거 이 책이 영국 책입니다. 보면은 NEIGH 다음에 BOUR로 적었을 거야. 여기도 BOUR로 적혀있지? 미국식에서는 이거 BOR만 적습니다. U를 빼버려. 와, 아무래도 상관없어. 자, 여튼. 이, give me 빈칸 $2. 2달러를 줘. 2달러 50센트가 아니라. 뭐? 아, 이그잭틀리. 정확히란 뜻이었어. Exactly. 정확히 2달러를 주세요. 2달러 50센트가 아니라. 네, F. 그 영화 스타는 항상, 아, 항상이 부사라서 가로친 거야. 입는다. 굉장히 비싼 빈칸 워치를. 입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착용한다야. 굉장히 비싼 무슨 시계를 착용할까? 아, 골드워치인가 봐. 어? 골드가 있었어? 아까 위에? 아, 첫 번째 게 골드였구나. 금시계를 찬다. 와, 모르겠다. 요즘에는 금시계 잘 안 차지 않니? 자, G, you must go to prison. 자, 너는 5년 동안 감옥에 가야만 한다. 라고 누가 말했을까? 판사, 젖지였지요? 젖지. 이거, D가 묵음 아닙니다. D 발음합니다. 젖지가 아니라 젖지야. 자, H. 그들은 많은 음식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빈칸하기 때문에. Poor, 가난하기 때문에. 자, I. After the accident, 사고 이후에 그들은 도움을 위해서 신에게 pray 기도한다. 뭐 pray 들을 수도 되긴 할 것 같네. 아니 위에 pray 다음에 ed도 있긴 했거든. 근데 모르겠어.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자 여튼 J 너는 유명한 축구 선수의 집을 볼 수 없다. 돼요. 오늘도 변함없이 해석 안 합니다. 문장 맨 앞에 있는 대어는 해석 안 하는 게 일반적이야. 큰 빈칸이 있다. 월. 큰 벽이 있다. In front of it. 그 앞에. 자, guess what? 무엇인지 추측해라 라고 쓴다 그러면은, 해석한다 그러면은, 아, 말이 조금 너무 긴 거고, 우리말로는, 이거 알아? 정도란 뜻이야. 아, 잠깐만. 잠깐 스톱.